막힌 컨트롤 리스 너에게 말하고 싶어. 어머, 하나 둘 셋 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노래 제목은 오늘 밤이었어요. 오늘 밤. 제이와 마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12시 지나면 동지라면서요. 동지. 예. 저희는 뭐 잘은 몰랐지만 그 초코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예. 내일은 동지라서 새알 먹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팥죽에다가 새알을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예. 오늘은 저희가 팥죽을 막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우리는 미역국에다가 새알을 넣어서 먹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핫갈비래요. BHC 핫갈비래요. 이거 칩앞에 먹을 거예요. 살 발라서 칩앞에 먹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비주얼 한 번씩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빠져요. 꺼내면. 아 예. 밑에 푹 꺼지진 않겠죠? 갑자기? 잡아야죠. 어디 됐습니까? 네 맞아요 수현님. 자 오늘은 이 핫갈비 레오를 이용을 해서 치밥을 만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고요. 네. 이 친구 살을 발라서 그 치밥을 만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미역국이고요. 그 다음에 미역국에 들어갈 찹쌀로 빚은 새알입니다. 새알. 닭발은 마니니까 갈비레오는 제이니까 진인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새알은 우리 그 초코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미역국도 초코님이 끓여주시고 네. 새알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거는 은행인데요. 이것도 먹어야 된다고 초코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커피우용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헐. 우와. 우와. 커피우용님 팬클럽 가입. 와우. 497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헐. 또 환영 인사 해드려야겠네요. 커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신가요? 누구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살을 바르기 위해서. 커피 우유님이 누구시지? 0815님. 어서 오십시오. 호호. 고맙습니다, 커피 우유님. 정말 나 장난 아냐?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 거 해줄래? 아옹. 우리 커피님 고맙습니다. 팬가입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짱짱 사람. 커피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제 이거는 뭐 마니꺼가 되겠죠. 마니꺼가. 오늘은 매콤한 매운 고추 양념이 아닌 간장 양념이래요. 간장 양념. 네. 초코님이 오늘은 다르게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간장 양념 닭발. 초코님이 만드신 잡아라. 오, 닭발. 간장 양념 닭발. 쪼미도 왔네요. 쪼미 안녕. 쪼미 하이. 쪼미 어제 닭발 얘기 어제 얘기했나요? 그저께 얘기했나요? 진이님은, 닭발 왔네요. 진이님 왜 은행 독 있다고? 어 간장 양념의 닭발입니다. 네. 이건 뭐 많이 거가 되겠어. 그 다음에 이거는 동치미. 무동치미래요. 언제 맛있게 익었어요. 쪼미 안녕. 무동치미래요. 무동치미 요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핫 갈비레오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로 칩업해서 먹을 거예요. 네 한 열흘 드세요. 진이 느끼서
열알 드시래요. 그냥 일반 갈비레오가 아니고 핫 갈비레오입니다. 네. 자, 갈비 천안을 제낀 그 친구죠. 너무 맛있어요. 그쵸. 매콤하니 엄청 맵지도 않으면서도 맛이 있더라고요. 엄청 맛이가 있어. 비빌게요. 버무리겠습니다. 네. 자, 쌀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안 끌어올랐는데요? 안 끌어올랐나? 고생하셨어요, 레모님. 이제 남은 시간 더 고생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렇게 찹쌀로 빚은 새알을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미역국에 넣을 거예요. 네. 자, 우리 초코님 들어가시고요. 지니님 들어가시고요. 멍멍님 들어가시고요. 레모님 들어가시고요. 남님 들어가시고. 네. 오륙님도 들어가시고. 레이님 오셨네. 레이님 오늘도 오셨네요. 그 다음에 지니님 넣었나 모르겠네. 미 들어가고요. 미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저 안 들어갈래요. 넣었어 이미 지니님. 버팅기지 말아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미역 새알 미역국 레이님. 멍멍님도 왜 안 들어가? 다 들어가. 이렇게 해도 먹는데요. 동지 팥죽 대신 먹는 새알 미역국입니다. 그럼 우리 딸들도 정화 정선이 빨리 불러줘요. 정원이 정은이 끝. 뭐라는 거야? 다 불렀잖아요. 다 같이 잠수 진이님 쪼미님도 엄마 되고 싶다고요? 큰일이다 미야 너 정말 큰일이다 미야 너 정말 이모 말고 고모 말고 엄마 되고 싶대요. 누가? 쪼미님. 이모 고모 말고 엄마. 아, 3대 천왕에도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가는 길 같이 가고 싶다고 진이님. 아, 너무 웃기신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이제 새알을 넣은 이 미역국은 그렇게 오래 안 끓여도 된대요. 좀 저어주면서 팔팔 끓여. 한 뭐 몇 분 끓이라고? 한 5분? 5분 이상. 속이 이거야. 애기 동지라서 팥죽 안 먹는다던데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미역국에다가 먹고 있습니다. 솔찬님 한번 털어보십시오. 아, 근데 이거 너무너무해. 쫀득쫀득합니다. 아, 근데 비주얼이 어디 뭐 너무 많이 그랬대요. 누가? 초코님이. 초코님 5분도 안 됐는데? 5분 됐나? 네가 푹 계속 끓여야 된다면서. 익을 때까지. 아, 초코님 이 친구 한강에 한 열흘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밑에 닦아야 됩니다. 교차. 씻으러 간다고? 네, 진이님. 다녀오세요. 다 뭐야? 이시래요, 초코님께서. 그래요,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들었다 하니, 저런 들었다 하니, 맛있으면 그만이고, 우리 초코님께서 해주셨으니까 더 세상 행복한. 이거 좀. 반대로. 이쪽으로 돌리십시오. 아니에요, 지금부터 얘기했어서 그래, 미역이. 네. 이런 들었다 하니, 저런 들었다 하니. 동치 옆에 있는 거는 갈비레오로 이용한 치밥입니다. 핫 갈비레오예요. 어떻게 된 거지? 뭐... BHC 갈비레오. 저 일단 그만 놓으십시오. 아니 미역이요? 뭘 내가 먹어야 될지. 저는 미역 많은 게 좋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이거. 이거는 옆에 내려놔주고. 아니 나 이거 새알 너무 많이 넣었단 말이야 내 거에. 제니께 어떤 건데요? 이거요. 그러면 내 거 되면 이게 새알 너무 많이 넣었는데? 솔차님 너무 오셨네. 좋아요 눌러주고 오셨나? 그러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핫 일반 갈비레오가 아니고 핫 갈비레오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제이님 먼저 드세요. 레이님께서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일반 갈비레오보다 그리고 이런 갈비 양념 맛 나는 치킨 중에서 갈비천왕보다도 훨씬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갈비천왕보다 더. 우리 또 커피님께서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커피 우유님 고맙습니다. 쪼미님이 방잔. 그래요.
국물 좀 먹어볼게요. 아, 주무시러 가실 거예요, 웅님? 우육님? 아, 주무시러? 살펴가세요. 조심히 가십시오. 내일 또 놀러 오세요. 아, 너무 뜨거워서. 천천히 드십시오. 맛있당. 맛있어요? 네. 아, 나한테 여기 아까 멸치도 좋았는데. 네, 아까 뭐 육수 내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만 이거 진짜 먹은지 이렇게 먹은지 오래된 것 같은데 미역국이요? 여기 맑은? 아니 새알 넣어서 이렇게 먹은 건 아.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 조선인어 간장 맛이 딱 나 느껴지네요 초코니 집 간장 맛이 잘 느껴져요 아주 느껴지네요 초코니 감사합니다. 조선 간장, 그렇죠. 미역국에 조선 간장 써야죠. 일단 이거 다리 있는 거 좀 뜯을게요, 많이. 아, 항상 먹기 싫은데 말이죠. 오빠들은 참기름으로 끓인 미역국이 좋아요? 들기름으로 끓인 미역국이 좋아요? 저는 기름 없이 끓인 미역국을 좋아합니다. 조미님, 저는 깨끗하게, 투명하게, 맑은 미역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내년 1월 1일에 드디어 정직원이 돼요. 우리 바라기님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저는 고기 미역국. 어? 고기 미역국. 참기름, 참기름이 좋은 것 같아요. 고기 안 넣고. 그 고기 들어간 거는 소고기 묵국 제일 좋아합니다. 빨갛게 끓인 소고기 묵국, 경상도식으로. 그거 좋아해요. 솔림 좀 기다려요. 이것만 뜯고 닭발 먹어줄게요. 그게 맛있어요? 기름 없이 그게 맛있냐고? 어? 그 미역의 그 딱 깊은 그 맛만 잘 느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깔끔한 맛 제이님은. 전 이것저것 다 들어간 게 좋아요. 맑게 끓인 거, 맑게. 특이하다. 새알 들어가니까요. 지호님은 미역국 어떻게 드셨어요? 한 번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되게 깔끔하고 맛있는데? 자유스러운 마니님, 손을 잘 사용하시는 우리 마니님. 감기? 아, 지원님은 들깨 미역국 좋아하세요? 들깨 기름 들어간? 그렇지. 보통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고기를 볶다가 나중에 미역 넣고 이제 물도 붓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볶다가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 미역국 많이들 드시는데 제이는 약간 맑은 국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약간 좀 막 들깨 많이 넣고 그러면 약간 좀 약간 찰랑찰랑 거리는 국물이 아니고 약간 펄펄거리는 약간 풀풀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거리는 그런 질감에 그런 것도 먹기도 해요. 드시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봐서 이제 대답을 해드린 거예요. 지금 많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딱봐 치워요. 이거 딸기 우유. 딸기청으로 만든 진짜 맛있어. 딸기 보이죠? 딸기. 복치미 김치도 집어보세요. 이거 진짜 잘 익었어요. 먹어보세요. 어, 그래요? 예. 네. 복치미 김치.
제일 좋아하는 국은 뭔가요? 제이님께서 말씀 물어보시네요. 소고기 묵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국은요, 시래기국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시래기도 맛있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끓여주신 콩나물국 정말 좋아합니다. 맑은 콩나물국. 그러면 소고기 묵고는 어떻습니까? 소고기 묵고도 좋아하죠. 마니, 가장 좋아하는 거? 네. 마니님 어떤 국이 제일 좋아요? 저는 소고기 묵고요. 소고기 묵고 제일 좋아요? 네. 빨간 거 좋아합니다. 시락국? 시래기. 의외라고 지우님? 왜? 저는 시래기국 하나면 끝나요 그냥. 그리고 보통 국만 있으면 밥 다 먹어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김치 하나 딱 있으면 돼요. 좋아요. 지우님께서 마니님은 그냥 고기면 오케이죠? 네 지우님 맞아요. 국에는 고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수현님도 열채는 열채. 자, 저도 네. 간장 닭발은 처음 먹었는데 맛있네요. 그쵸, 닭발은 좀 팔 발로 먹기 좀 조금 힘듭니다. 왜요? 혀를 많이 굴려야 돼요. 대신에 그건 흐물흐물거리잖아. 국물 닭발은 그 식감이 좀 떨어지죠? 정말 닭발을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정말 닭발 뜯는 것처럼 딱딱딱딱 질감도 다 느끼면서 이 뜯는 재미로 닭발 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쵸. 청국장이요? 아 미야 왜 그래. 네 레이님 저녁을 이렇게 늦게 먹게 됐네요.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후딱후딱후딱후딱후딱 갔다가 네. 이제 오늘은 이제 퇴근하고 또 디저트 데리러 갔다 왔거든요. 맞아요. 오늘 퇴근하고 디저트 데리러 갔다가 와서 또 막 음식 준비하 오늘은 뭐 할 건 많이 없어서 디저트 사러 갔다 왔어요. 후식 사러. 그러니까 이 닭발이 턱이에요. 맛있습니다. 어? 맛은 어때 근데? 맛있네요. 항상 맛있죠. 초코님 해주시는 거는 진짜. 그 고추 양념으로 했던 거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근데 이것도 안 맵지가 않아요. 매콤한데 간장 맛이 좀 더 많이 나는. 근데 그거는 완전 고추장 그런 고추 양념 맛이 많이 나서 근데 맵기는 비슷합니다. 맛도 둘 다 맛있어요. 약간 이거는 약간 매운 찜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운 간장 찜닭. 많이 먹어요. 닭발 무 봤나? 아 국물 있는 닭발을 좋아한다 지호님은. 수현님 내 목소리 왜? 이제 조금씩 먹으면 이제 힘이 들어가야지. 그쵸. 왜요 수현님? 무슨 말이야 그게? 오해입니다. 기분 탓이에요, 수현님. 수현님! 수현님께서 채팅을 그 치시는 거를 갖다가 다시 보기를 한번 쭉 한번 보세요. 한 채팅을 만약에 10개면은 한 8개는 마니니 뿜뿜, 마니니 뿜뿜, 마니니 뿜뿜 뭐 시궁시궁 그런 거밖에 없는데? 수현님, 제가 잘 모르겠으면 제가 캡처해서 다 드릴 수도 있어요. 고영이님 안녕하세요. 달라지 뭐 달라져 똑같지 오빠는. 눈밖에 그런 게 어딨어. 그쵸. 그만 너무 웃기다. 눈밖에 나니. 전이 다 먹을 거예요. 뭐든. 고영이님 안녕하세요. 바라기도 유튜브로 왔네. 반갑습니다. 야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뭐 맛이 있잖아요. 새알에 들어가니까 네. 일반 미역국 같지가 않고
다른 국 같아요? 네, 그냥 특이해요. 미역도 흐물흐물거리잖아. 그쵸. 근데 새알도 흐물흐물해. 맛있당. 그 뭐야, 소불고기 만나셨어요? 바라기님 소불고기 해드셨잖아요 어제. 네, 수현님 미역국 맛있어요. 자, 방송은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쵸. 미역국이 지금은 좀 뜨거운 편이라서 뜨거워서 좀 천천히 먹을게요. 어떻습니까, 동치미 맛? 잘 익었죠? 소불고기? 아니, 동치미, 무 먹어보라고? 네, 무도 저는 잘 익었어요. 좀만 천천히. 미역국은 좀만 천천히. 아, 팥죽에 소금, 난 있잖아, 설탕 넣는 거 처음 알았어. 지훈님. 맛있는데요. 소금은 그냥 넣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설탕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많이는 설탕. 무 맛있게 익었네요. 짱맛이죠? 어! 아, 수현님 설탕 넣어서 먹어요? 신기하네. 난, 아, 설탕 넣어서 먹었는데 기억이 없다. 팥죽을 그렇게 안 좋아해서. 설탕. 바라기님은 담백한 맛. 레이님도 설탕. 쪼미님 다 좋아, 그냥. 우리 유정님도 반반 넣는다 그랬던 것 같은데. 누가 반반, 반반. 어, 맞아요, 맞아요. 쪼미님은 진짜 잘 먹는 것 같아요. 멋지십니다. 여러분들 내일 드실 거 다 준비해 놨어요? 웬만하면 잘 안 챙겨 드시지 않습니까? 동지? 네, 맞아요, 지호님. 나 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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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온님 반반. 매워. 우리 수현님은 매운 거 못 드시니까 갈비로 드시면 그냥 돼요. 일반 갈비로 드세요. 네. 순대는 초장? 초장이 전라도라고 안 그랬나? 이것도 다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그것도 전라도가 아니 다 틀린데.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저한테? 장갑 왜 그래요? 아, 5,000원치 밭주고 사는데 엄청 많다고, 양이. 시장에서 사오셨다고. 그게 금방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솔리마 사진. 맞아요, 맞아요. 좀 걸립니다. 참고 기다리셔요. 유튜브는 조금 걸려요. 사진. 부산에서는 막장. 그리고 경상도 중에서 이제 대구는 이제 소금. 그 다음에 전라도에서는 초장 찍어 드신다고 하는데. 초장 은근히. 솔차님! 그죠? 많은 소스. 저는 초장은 진짜, 아니, 약간 이해가 조금 안 돼. 대미도 초장 좋아하지 않습니까? 순대랑. 아, 그니까, 초장을. 초장은 좋아하는데, 순대랑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충청도는 소금이랑 새우죠? 그럼 그 순대에 약간 그 비릿한 맛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솔찬님? 근데 그 초장에 새콤한 맛, 새콤달콤한 맛, 그 고추장 맛으로 다 가려질 것 같은데? 그렇긴 하겠네요. 다 가려지겠네요. 아니면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 거랑 같은 건가요? 찹쌀 순대 초장 맛있어요, 오쩌미님께서. 맛있어요? 순대 초장 먹어봤는데 나랑 먹을만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전라도 분이시라서 드셔보셨어요, 바라기님?
수현님, 그냥 보통 월요일만 빼고 다 일한다고 모시면 돼요. 우와, 웬일이야? 효율님 오셨습니까? 제니얼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 레이님이 초장 드신다는 거 보니까 그쪽 아닐까요? 저는 장 중에 초장을 제일 좋아해요. 삼겹살에도 찍어 먹는. 아, 그래? 그 정도로? 나 어릴 때 초장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네, 제니올님 은행입니다. 이거 초코님 해주셨어요. 네. 우리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거는 이거는 그냥 상관이 없다던데. 뭐 냄새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대. 그쵸. 그래서 어릴 때는 초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과자를 초장에 찍어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그러진 않았거든요. 제가 해산물을 좋아하고 회덮밥을 좋아하는 또 이유가 거기 있던 초장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회덮밥 제일 좋아하는 회덮밥. 그렇냐? 내가 좋아하는 게 다 들었어. 회. 회. 네. 그 다음에 밥. 그 다음에 초장. 맞네요. 과자에 초장 찍어 먹는 것보다는 잘 순대가 낫대요. 쫀미님께서. 아, 열알 정도만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몇 개만 먹을게요. 왜 그런 거지? 알겠습니다. 뭐래, 곱창 볶음이래 또. 볶음에는 이미 양념이 되어 있으니까 초장 찍어도 뭐 상관없겠지. 그쵸. 회덮밥에 참기름을 한 방울 쫙. 정말 회덮밥은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 살면서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회덮밥. 아, 그래요? 어디 식당 가거나 어디 가잖아, 뭐 가잖아 그러면 웬만하면 회덮밥이 횟집 아니어도 있어요. 회덮밥 같은 경우는 참치 있잖아, 그 얼려놓은 냉동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반 비빔밥은 고추장을 절어주잖아. 네. 근데 회덮밥에는 초고추장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항상 회덮밥. 그래도 아, 초고추장 때문에 더 즐겨 드신 거네요. 야채도 좋아하고 회도 좋아하니까. 아, 그래요? 곱창 볶음에 초장 찍어서 쌈싸 먹어 온통 소스 마시겠네요, 지연님. 혀가 잠시 이별하는 순간인가요? 그러니까 나 처음에는 초장을 많이 이용은 하는데 순대 찍어 먹는다길래 좀 놀랐어요. 그때가 제 이해가 안 갔습니까? 네. 이게 어떠세요? 자,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우측 상단 따봉 따봉. 추천 감사합니다. 휠님 두 번 눌렀죠? 어? 제니얼 1등 했어요. 한 번 넣었, 오. 우리 제니얼님 추천 제일 먼저 눌러주셨네요. 1등, 감사합니다. 2등. 감사합니다.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제니얼이 마지막이었는데, 제니얼이 네. 다시 한 번 더. 네. 자, 그 다음에, 왜 아무도 안 누르는 거예요? 제니얼 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 뭐 했어요, 제니얼님? 이거는 동치미 무. 맛있다. 그거. 허. 왜, 우리 수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니올님 별풍선 282개 선물 감사합니다. 역시 난 이쁘니. 우와, 읽었어, 이번에. 와. 우리 제니올님 이쁘니께 선물 고맙습니다. 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김제니홀 너무너무 멋지고 넌 이쁜 여자야. 너 정말 최고야. 우리 제니홀 감사합니다. 우리 제니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아 짱짱짱. 이쁜이게 선물 고맙습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입이 귀에 걸리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거 드셨어요, 형님? 고맙습니다. 우리 제니올님. 자, 이름 살짝 살포시 올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현 누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바랑이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게 두세요. 네. 자, 등장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주무실 거예요? 이거 한번 팍 터뜨리고 이제 또 이제 됐다. 내 할 일 했다 이러면서 자느면 죽어요, 정말. 혼나요. 제니올님, 제가 이쁜이에게 선물 드릴 테니까 열심히 채팅하세요. 왜, 왜? 누가 뭐라 했는데, 지훈님, 뭐야? 왜요? 바라기님이 얘기 말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거 먹고, 은행 한번 먹어봅시다. 아, 그래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저희는 제이와 만이에요. 어, 그건 뭐지? 왜? 요즘엔 안 간 지 오래됐는데, 이자카야나 왜 선술집 같은 데 있잖아, 가면은, 안주로 나오잖아요. 은행 구운 거. 그래서 이거 톡 까먹잖아. 어, 그때 냄새 하나도 안 났는데? 그때는 막 사람들 서로 먹으려고 막 그러던데? 근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진 않아, 근데. 은행은 그쵸. 이렇게 많이 주진 않는데, 그때는 네. 뭐, 먹지 마라, 마라, 말 이런 말은 없던데. 왼쪽에 3인 줄 알았어요. 3 맞습니다. 인삼, 아, 맞다. 제니얼! 한번 보여줄까요? 닭발. 네. 그전에는 매콤 닭발을 했었잖아. 오늘은 초코님이 간장 닭발을 해주셨어요. 간장 닭발. 예. 그럼 3인 줄, 그 뭔 줄 알았어요, 혈리나. 은행은 노노는 뭐야? 왜? 왜 계속 노노라고 그런 거야? 왜? 은행은 적게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 항상 먹으면 20알 이상 먹드신다고. 왜 노노야? 멈출 수 없습니다. 먹고 싶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왜 노노야? 아, 솔루나 닭발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치. 은행 껍질째 구운 거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톡! 톡 까먹잖아. 그거 은행 아니에요? 은행 맞잖아. 아, 은행 가지고 있잖아. 아. 아. 아니, 뭐, 곱창 박창을 잘 먹으면서 뭐, 닭발을 왜 안 먹는지 모르겠네. 니도 똑같아! 닭발은 제이님과 생각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이랬어. 내 다리 내놔. 적응하셨어. 근데 곱창 막창 이런 거 잘 먹던데요? 곱창 엄청 좋아하시죠? 막창. 제이님 손 구워야겠네요. 뭐? 제이발. 아, 근데 이거 오늘 약간 바람은 좀 바빠. 막창 겁나 좋아해죠. 그쵸? 진짜 좋아하시죠. 닭발도 도전해보십시오. 근데 막창이나 닭발이랑 비슷해요. 왠 줄 아세요? 왜요? 둘 다 그 친구들은 그 약간 갈색 그 친구랑 친하잖아요, 둘 다.
둘 다 친해요. 닭발도 마찬가지로 지근지근 잘 밟고 다니고요. 그 막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니올님? 둘 다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지 차이라면 공기 중에 노출이 됐냐 안 되느냐 이 차이네요. 그렇네요. 살아있는 동안 노출이 됐냐 안 됐냐. 재민이도 언젠간 곱창 도전하시겠죠? 네. 네. 언젠가. 언젠간. 그거 마저 맛들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닭발은요? 참고 있어. 닭발도 참을 겁니까, 계속? 닭발은 제가 평생 살면서 많이 봤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아, 매워서?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간장. 그래. 간장 양념으로. 수현님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한번 해봐. 어렵지 않아. 이 양념은 약간 찜닭 양념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래. 맛이 비슷해요. 찜닭 양념이랑. 고추를 많이 넣지만 고추 대신에 그 마늘을 많이 넣으면 좋겠다. 마늘. 네, 주현님 맞아요. 맞겠죠? 아, 바람이 유튜브 화면이 눈에 좀 편해요? 왜 그렇죠? 기분 탓이야. 그리고 인터페이스 자체가 아프리카랑 또 틀리니까. 그쵸. 송출하는 게 지금 좀 틀려요. 네. 근데 해상도나 화질 이런 거는 그 HD 그 해상도로 올라가고 있고. 오늘 목요일 아니야? 맞아요. 불목인가요, 오늘? 불목은 아니죠. 지호님, 설계하지 마세요. 네. 설계 너너. 바라기님, 넘어가신 것 같은데요? 은행 먹기로 했잖아요. 아, 맞네요. 잠깐만요. 혁고님이 은행을 꼭 찍어 먹어야 된다더라고요. 이쑤시개로. 꼭 찍어 먹어야 됐네. 왜?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까지 잘 모르겠네요. 혁고님 계신가요? 지금 안 계십니다. 뭐 제가 찍어 드릴까요? 네, 안 찍히네요. 젓가락으로 먹으면 되지 왜? 굳이? 실패. 왜 이렇게 일을 어렵다는 거죠? 왜? 실패다. 아, 조건이. 실패다. 성공했습니까? 네. 이쑤시개로 먹는 맛이 있어요. 저도 이쑤시개로 먹어요. 지훈님께서. 아, 그래요? 군은행 고소해. 없어서 못 먹는다고. 근데 제니얼 은행 많이 먹으면 안 된대. 갈비천왕하고 갈비레오하고 다른 거예요. 네, 다른 브랜드가 틀린 거죠, 네. 수현님. 갈비천왕은 굽네. 갈비레오는 BHC. 네, 갈비레오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갈비레오가 훨씬 맛있어요. 네. 갈비레오, 핫! 대기 중. 잠깐만, 껍질이 조금, 이거 붙어 있는 거 먹어도 되나? 노란 거? 네, 그 정도. 아, 근데 초코니. 아, 그냥 먹으면 안 돼요? 하나만 이렇게 먹고, 다음 돈 좀 편하게 어머! 저 앞에 있네. 탈출했어요. 은행. 아니, 꽂히질 않아. 친구들에게 오빠들 방송 보라고 추천해줬어요, 솔링께서. 와, 고마워. 감사합니다. 어디로 오신대요? 꽃님아, 그 있잖아, 우리 유튜브 구독 좀 눌러달라 그래. 구독. 네. 솔찬님께서 미끌거리니까 잡아서 꽂으래요. 어떻게? 잡아. 손으로 잡을 거면 그냥 먹는 게 안 나아요, 솔찬님? 꽂히지가 않아. 네, 지현님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왜?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봬요. 설계했네. 지현. 옆으로 꽂아야 될 거래요. 옆면에서 꽂아야 될 거예요. 당연히 옆으로 꽂았어요. 아우, 네. 힘들다. 건배.
자. 크로스. 크로스. 이리로 와야죠, 화면. 저로 가야죠, 제가. 그럼 내 쪽으로 와야 된다고. 멀리 있었잖아. 크로스. 샤. 어? 아, 이리로,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뭐. 설탕. 한 번에 안 쳤대요, 우리 아까. 큰일이다, 정말. 숟가락으로 그럼 너무 많이 먹으면 기절한대요. 마비가 오고 뭐. 쪼미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 고소네요. 고소 고소. 어 이런 맛이었어 원래? 약간 그 씁쓸함 또 살짝 있고. 아니 끄럭내 나는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맛도 끄럭내. 홍지기. 오랜만에 극단적이셨다고? 왜? 솔님 또 캐치했어요? 무엇을? 제이님 스타일 아닙니까? 네. 구워 먹었을 때랑 맛이 틀린데요? 초코님이 초코님 그 영업장 다른 데 가게에서 왜 구워주는 거 있잖아. 그 네. 먹었을 때랑 맛이 틀려. 그거는 그렇습니다. 맛은 좀 틀려요. 동치미 국물 끝내주네요. 맛있다. 네, 후라이팬에 그렇게 했어요, 솔차님. 후라이팬에 볶듯이 이렇게 구우셨습니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조커님 막 하시고. 근데. 캡처한 거 방송국에 올리면 되지. 네, 저희 아프리카 방송국 있잖아요. 제야만이 방송국. 팬클럽 게시판은 우리 팬클럽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그냥 네. SNS 쓰시는 것처럼 편하게 사진 올리시고 공유하셔도 돼요. 맞아요. 말씀 나누시면서 편하게 쓰십시오. 네, 방송 영상도 있고요. 팬클럽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과 그 가족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유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먹었을 것 같다 라든지 아니면 좀 약간 특이한 것들 특이한 네. 음식들이나 뭐 그런 것들 같이 아셨죠? 공유하시면 돼요. 아셨죠? 대답은 느린가? 느린가? 유튜버가 살짝 내리니까 유튜브 지금 유튜브에 계십니다. 잘 나오는데. 아, 그쵸. 바라기님이 좀 잘 어울리세요. 오늘은 뭘 먹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먹었어요? 화면 닫아야겠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말 없이 하실 겁니까? 아니 이따가 채민이 나오면 채민이부터 단도대회 세우면 돼요. 유튜브 늦어요? 왜 그럴까요? 그 버퍼가 없어서 버퍼 없으니 다행이죠. 버퍼라도 없으니까 안 느려! 이렇게 나 모바일로 다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채면요 나왔네요. 채면요? 바로 나오잖아. 오늘따라 무찡이가 해맑게 웃는 거, 더 해맑게 웃는 것 같아요, 솔님께서. 자, 채팅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네. 뭐 있어봐야 한 1, 2초? 2초? 네. 얼마 차이 안 나요. 무찡이가 더 해맑게 웃고 있다고? 아 근데 어떡하지 오늘 큰일 났네 초코님. 사랑님 오셨습니까? 이사랑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우리가 대화하는 거랑 차이가 나면은 나갔다 들어오시면 돼요. 예.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면서 광고가 뜹니다. 광고 한번 봐주시면 너무 정말, 감사해요. 정말. 효린님께서 열채 놀라는 방법을 알고 계신데요. 뭔데요? 어떤 건데요, 준효린님? 준효린님 어떤 거예요? 핫 갈비레오 스키머 어떤가요, 주민님께서? 아, 갈비 양념이 들어간 치킨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타사 브랜드 중에 BHC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매콤하니. 느끼하지 않고. 막 엄청 달지도 않아요. 닭발은 껍데기만 벗겨 먹는 거라고 양 얼마나 태도 않았는데. 아이디어가 뭐였습니까? 현림의 아이디어. 채팅 한번 칠 때마다 100원. 아. 방송 끝나면 정산해서 입금해주기. 뭐 흰머리 먹기도 아니고. 그리고 뽀가 제 방 바로 앞에 있어요. 네. 뽀 집이. 그래서 좀 더 잘 들려. 이제 조용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조용할 거래요. 1번 방이 있었다면 이제 한 3번 방으로 갔습니다. 네. 이번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올까요, 여러분? 화이트 크리스마스일까요? 며칠 안 남았네요, 진짜. 요즘에는 근데 네. 눈이 너무 자주 오니까 뭐 딱히 뭐 그립다거나 뭐 이러진 않아. 기다려지지 꼭, 않습니까? 꼭 눈이 왔으면 이러지 않아요. 다음 주 날씨 나왔죠, 여러분? 뭐 믿긴 힘들지만. 논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논사님 반갑습니다. 쪼미님 오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오면 안 돼요, 솔님? 운전해야 돼요? 눈이 오든 안 오든 크리스마스는 행복한 날이라고? 네, 효림은 생일보다도 크리스마스가 제일 좋대요. 1년 중에. 명절보다도. 말이 안 가? 어? 마리아 동선동 마리아 마리아 그치? 솔님 눈 오면 좀 힘들어. 막 걸어 다닐 때도 힘들고 운전할 때도 힘들고 바닥도 더러워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계속 앞에 쓸고 누가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하고 요즘 자기 집 앞 눈은 자기 집에 쓰는 걸로 그 생활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 힘듭니다. 다 힘들어. 다 힘들어요. 어딜 가도 파티 분위기잖아요. 설레고 좋아요. 별로나. 근데 좀 야박할 때가 약간 네. 다들 눈치 전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자기 앞에만 딱 선 그어가지고 자기 앞에 가게만 딱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얄미워. 네. 원래 자기가 치우는 게 맞는데. 그쵸. 염화칼슘도 좀 뿌려주고. 네. 죄송합니다. 왜 구수저를 들고 왔어요? 아,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걸어갈 때 일반 길인 줄 알았는데 기레기에 낚였을 때 슬퍼요? 솔리? 속상해요? 빙판길. 우리는 그 양옆에도 이제 매장이 가게가 있잖아요. 있는데 예.
한쪽에 계시는 그 사장님은 막 자기 일처럼 막 언제나 더 열심히 막 해주세요. 그쵸. 우리 것도 조금 어쩔 때는 막 하고 막 우리는 막 미안해서 막 나가서 막 하기도 하는데 한쪽은 그런 게 아예 전혀 없어. 네버. 어 맞아 저작권 때문에. 아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저작권. 그렇군요. 하기 요즘 트로 캐롤은 진짜 안 들리긴 하네요. 정말. 차에다가 그 차 그 손잡이 안에다가 네. 닭발 생 닭발 갖다 다 꽂아 놔보려면 크리스마스라서 산타 행사 한다는데 동심 파괴 하고 싶어요 솔림 어떻게 동심 파괴 근데 그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틀어서 예.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수현님 그 아무튼 뭐 따로 저작권료를 그거를 내야 된대 매장 내에서만 뭐 아무 이런 것들도 네. 그게 또 트는 게 또 틀리거든요 너무 크게 웃었다고 제니오님 왜요? 골치가 아프네요 저작권 아 아, 생닭발.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 동요? 크리스마스 동요. 뭐요? 울면 안 돼. 울면 그런 거 틀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저작권에 걸려있을까요? 그게 그 멜로디잖아요. 멜로디가 걸려서요? 어, 정말. 그게 무슨 멜로디입니까? 울면 안 돼가. 멜로디가 있어요 그게? 원래 유명한 멜로디? 네 ABCD ABCD EFG HIJKLMM 오빠들은 캐롤 어떤 걸 많이 들었어요? 솔님께서 물어보시네요 그거 아니야?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그건 아니면 일반 밤. 그런 노래 빼고는 뭐 라스트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다나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다나님 안녕하세요 아니면 머라이어 캐리 노래 머라이어 캐리 거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그 저게 네 정영준이 부른 거 아닌가? 달릴까 말까 이거야? 누가 했는데? 신명 어? 신명네 아 그런가? 네 다나님 안녕하세요 있는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그거 신명네님 맞죠? 뭐? 신명네 우레네? 네 진경님 안녕하세요 네 먹고 싶어요, 진경님? 진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꼴이네요. 반갑습니다. 신명네 맞아요, 이 연구. 맞죠. 근데 요즘에 그 연구 아트 그 있잖아. 되게 조용하대. 그거 이후로. 근데 그것도 문제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그 3D 애니 그 있잖아 세계 네. 최고인 거 알아요? 기술, 3D 애니로 기술 3D 세계 최고래 자랑스럽네요 뼈는 것 같은데 오돌뼈 같은 경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돌뼈
여기도 받으시고. 반갑습니다, 진경님. 다나님은 꿈에서 왜 보려고 그래요? 제니얼리요? 다나님 저기 몰라요. 얼굴 모릅니다, 저기. 유정이 말로. 우리 구 머더라님. 그쵸. 이야, 국물 정말 새콤 새콤 시큼하다. 아, 그 말씀이시네요. 뭐가? 제님이 닭발 드시는 모습을 꿈에서나 볼 수 있을까요? 아, 주어를 좀 써라. 헷갈려요. 징징대는 거 생각하면 정말 악몽이네요. 무사 귀환은 해야 되겠고. 정말 정말. 와 이거 딸기청 최고다. 이거 우유에 섞어 먹으니까. 전 진짜 있잖아, 별거 아닌데 밖에서 이거를 사 먹은 적 있었어요. 근데 6,000원. 근데 어쨌든 우리 그 빵집에서 산 건 6,000원 팔았고 다른 데는 뭐 네. 8,000원 10,000원까지도 봤어. 근데 너무 맛있고 싶어 먹고 싶어 궁금해서 먹긴 하나 사서 나눠 먹었는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쵸. 근데 딸기는 정말 쥐꼬리만큼 들었어. 쥐꼬리만큼 딸기는. 와 이거 진짜 돈 남겠다. 응? 그랬는데 야 이렇게 해서 먹어보니까 장난 아니네요. 훨씬 맛있어. 훨씬 맛있고. 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 야. 그대로 있잖아 우유에 섞어가지고 예쁜 틀이나 이런 거 있잖아 요런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서 얼리면은 얼려서 아이스크림처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솔찬이 남편분이 더 좋아해요? 아이보다? 아 남편분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딸기 우유 맛은 아니에요. 진짜 딸기 우유 맛이 아니고. 그래서 막 그렇게 팔 때는 사람들이 이런 거 팔 때는 생딸기 우유 막 이렇게 하잖아. 생딸기 우유 막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팔거든요. 네. 날마다 한 잔씩. 하루 한 잔씩. 한 잔씩밖에 안 줘요? 그만 먹겠네요. 한 잔씩 또 먹으면 되네. 뭐 당근즙 이거 뭐 그런 즙도 아니고. 출근할 때 한 컵, 퇴근하고 오면 한 컵 아니에요? 자기 전에 한 컵. 나는 만약에 집에서 음식을 책임져 주시는 마님이 계신다면은 내가 태워 먹어야죠. 내가 태워 먹어야죠. 아, 흘림 아직 안 드셨어요? 딸기청? 딸기청 있어요? 집에? 진짜 맛있어. 대신은 우유를 조금 많이 넣으면 돼요. 네. 우유를. 진짜 맛있어! 그리고 하나는 냉동실에 얼려서 먹으면 그거 있잖아. 샤베트처럼 너무 담아가지고요? 응,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긁어서 먹어. 우리도 하나 만들어 놓자. 색깔 좀 입혀서. 오케이? 만드세요. 뭐 당황하고 말고 어려울 게 없는데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 은행 어떡하지? 초콜릿도 드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초콜릿 안 먹고 있거든요. 에? 지금 오신 분들 추천 다 눌렀어. 오늘 진짜 오늘 왜 이러지? 다 이렇구나. 오늘 진짜 초토하네. 이게 웬디? 이걸 어떡하지? 은행 많이 먹으면 또 안 된다면서. 놔두면 또 초콜릿 드실 것 같아서 안 되겠고. 큰일 났다. 방금 숨겨놔. 손님들마다, 오시는 손님들한테마다 3개, 3개씩 이렇게 나눠줄까? 4개, 4개. 어떡하지? 버리기엔 아깝고. 11씩 택배 보내라고?
별로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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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질근질하구나. 긴가나야 되겠다. 어느 날 차 손잡이에 닭 생닭발이 끼어 있으면 나은 줄 알아요? 수현님도 달래요? 수현님 감사합니다. 왜? 좋아요랑 추천 둘 다 누르셨다고. 고마워. 착해요. 짱짱걸. 영아님 업하고 가신다고요? 바쁘십니까? 힘내세요. 요즘에 연애하나봐요. 화이팅. 됐어. 문제는 빨리 예약하고. 사투리? 아, 끼워 놓아야겠다. 네. 수현님, 우리도 빨리 보고 싶은데 사연이 많네요. 그쵸.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식사라도 함께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우리도 최근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막 하느라고 정신도 없고 해서 속상하네. 이유 선생님 언젠가는 다들 안녕하세요. 영화님이 어디서 안 보이는데 또 채팅이 나오네. 어떻게 된 거야 오늘? 그렇잖아. 어때? 가운데. 아, 있네. 아, 우리 의장이 수업 보고 있나봐. 아픈 건 아니겠지? 오늘 방학한다 그랬는데? 아니가 오픈 아닌가? 우리 유정이 캬, 노는 거 좋아하는데 채팅창에서. 아, 정말 근질근질하겠다 정말. 근데 있잖아, 나중에 올 때 다 되면 우리 이제 방송 끝날 때 다 됐고. 뭐 매니저 좀 채팅 좀 하다보다 뭐 하다가 보면 이제 방송 해야 되고, 자기 혼자 조용히 녹방 봐야 되고, 자기 혼자 다시 보기 봐야 되고. 엄청 아쉬워하죠 지금. 하루 이제 오늘까지 막 그렇게 되면 이틀째니까 내일 조심해야 돼요. 열불나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네. 조심해야 돼요. 핵폭탄이에요. 네. 걸어다니는. 근질근질하네요. 눈밖에 나지 않았어요, 소연님. 오해입니다, 오해. 아니, 오해하고 막 자시고 할 것도 없지. 무슨 오해? 저 그냥 기분 탓입니다. 수현님,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시면 허위 사실 유포로 혼내줄 거야. 지금 드시는 건 뭐예요? 어떤 거예요, 다나님? 누가 먹은 거예요? 몇 도? 각도 몇 도에 위치하는 거? 색깔과 말해보세요. 제가 지금 먹은 거예요? 마니가 먹은 거예요? 누가 먹은 거예요? 밖에서 우리 혹시 뽀가 먹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머리, 그래도 또 틀리네. 색깔이 틀려. 우리 영아님. 마니가 좀 비슷하지? 네. 그래서 이제 마니 색깔 바꾸려고. 마니가 약간 조금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서 마니 머리 색깔을 바꿔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빠 흰 색깔이요. 어머, 오셨네요. 양반은 못 되겠네요. 우리 유정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정님. 우리 유정님이 뭐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인기쟁이네요. 다들 뭐 유정님이다, 유정님이야. 꽃그릇이요. 미역국 같은데 색이 뽀얗고. 아, 미역국에 새알을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다나님. 내일 이제 날 2시 지났으니까 동지날이라고 하냐. 동지라서 팥죽에 왜 새알을 넣어서 먹는다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오늘 우리는 미역국에 새알을 넣어서 먹고 있는 중인데요. 네. 팥죽에 넣어 먹을 거 그랬나 봐요. 뭐가? 맛절어요. 뭐라는 거야? 맛절어요.
화성 탈출? 왜요? 예쁘지 않아요? 조금 부드러워 보이고. 머리색이요? 네. 잘 어울리십니다. 진짜 파마를 포기하시고 다이클라 선택하셨어요. 네. 파마가 참 드라이도 많이 안 해도 되고 손질하기도 편해서 좋은데. 솔리마 뭐예요? 선동하세요 유튜브. 반장! 솔 반장! 와, 오늘이 다 그렇구나. 그곳이 어디예요, 수재님? 그곳이 어디야? 닭발 어딨어요? 여기요, 요즘. 오늘 간장 닭발이에요. 매콤 닭발 아니고, 네. 인삼 간장 닭발. 예쁘게 좀 해줘요. 니 젓가락이죠? 잠깐 내가 이렇게. 잠깐만, 앞에 인삼을. 이 인삼 다 먹어야 된다. 인삼 먹어요. 빨리. 네? 이거 먹는 거래. 아닙니다. 물어봐. 맞다니까? 익히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원래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것도 꿀에 절여놓은 거야. 엄마가. 그거 아니거든요. 엄마 맞거든. 이거 다 물어봐. 맞으면 너 이제 혼난다, 너. 이제 나랑 내기하자. 내기하자, 너. 이건 그냥 봉지에 따로 넣어주는 거야. 아니야. 제가 꺼낸 거 봤거든요. 가지고 가서 드시려고 거기 담아놓은 거야. 봐봐, 너 또 오기네, 너 또. 일단 주십시오, 거기. 초갈만 빨리 물어봐, 물어보고 와요, 그러면 너. 내 말 맞으면 너 죽었다, 너 이제. 얼음 먼저 드시래요, 회장님께서. 얼음은 왜? 얼음 먼저. 왜? 속천물 난다고? 얼음 먼저. 뭐를? 인삼 이거 먹는 거라고. 인삼 얼음 먼저 드시래요. 유정이한테 다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은데? 유정아. 네, 저는 열이 많아서 삶은 잘 안 맞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래요. 유정이 잘하는 법큐. 유정이 잘하는 법큐. 우리 유정님 드세요. 간장 닭발이네요. 네, 솔림 제이님이랑 별로 안 친해요. 닭발이랑. 뭐? 닭발이랑 제이님이랑. 닭발 안 친하죠. 아, 벗겨 반사. 닭발 무 봤나? 인삼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던데요, 채민님께서. 근데 그 맞는 사람일까 안 맞는 사람 있는데. 그치. 홍삼도 마찬가지. 그 인삼으로 만드는 거잖아. 인삼은 그런 게 있대. 근데 많이가 열이 많긴 해. 네. 사진 올리는 거 쉬워요, 영아님. 생삼 잘 먹어요. 더요 언제 훔쳐. 아, 그래요? 제니얼은 약 좋아해요. 약은 마다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잘 발라, 전체 발라 먹어요. 일단 마무리해도 됩니다. 마무리하죠. 녹화 마무리하죠. 빨리 맞아, 빨리 먹어요. 체면욕 잠으로 갑니까? 아, 잠 안 오면 일로 와요. 오늘 네. 후식을 맛있게 먹을래요. 아, 진짜 어제 그 영상 올리고 약간 찜찜해가지고. 아, 솔린 파이팅. 왜? 귤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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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닐 장갑! 여기 매니저 불러주세요.
커피 나면 아는 데예요, 뭐, 유정님? 유정님 아는 데예요? 커피나무에서 뭐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커피나무 뭐 알아요? 어, 체인이 있습니다. 체인입니다. 체인이에요? 네. 유정이 또 검색해봤겠지. 그런가 봐요. 방지 안 써놔야 돼요. 썰리 화이팅! 유튜브를 살려주십시오. 아, 수현님. 네. 일단은, 요즘에 제이와 마니가, 방송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좀 나름 사연 아닌 사연이 있어가지고요. 일부러, 막지는 않아요. 일부러 막지는 않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아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수현아! 그냥 믿고 기다려줘. 뭐가 됐든, 묵묵히. 내 그림자가 되어줄래? 아니면 나의 태양? 나의 바다, 나의 지구, 나의 우주, 수연아, 바다랑 태양이랑 별이랑 다른 한국말로 말하지 않아. 그냥 묵묵히 바라만 주고 있단다. 말입니까? 방법입니까? 지금 뭐. 네? 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네. 비밀이 많긴요. 어머머머, 일어나세요, 여러분! 저 내일 7시 출근인데, 제이와 마니 오빠를 위해 참고 있습니다. 같이 놀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링 빨리 친구들을 불러오면 되겠네요.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디저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